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장민환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제 피하주사 제형 변경에 관련해서 앞선 허가 케이스들을 좀 점검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하주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게 제형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IV라는 정맥 주사를 이제 피하주사로 바꾸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내사인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독점 계약을 올해 초에 체결을 했고요. 이제 할로자임, 이제 해외 피어인 미국 바이오텍 할로자임 같은 경우에도 다잘렉스라고 하는 의약품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을 했는데 요거 관련해서 로열티가 연장이 되면서 수익이 더 좋아져서요. 주가가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유한영앤과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팔로마3 임상이라는 것이 아미반타맙을 IV로 SC로 바꾼 것에다가 이제 레이저 튄입을 더한 이제 요런 세팅의 치료제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는데 좋은 효능 결과까지 나타나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는 이 피하주사 제형 변경이 어떤 식으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허가를 받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될 임상 결과들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페이지를 보시면 할로자임의 플랫폼 기술인 엔헨즈가 적용이 된 피하주사 약물이 총 6가지가 승인을 받은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앞선 사례 이외에도 총 4가지 정도가 이제 올해와 내년까지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부분 항암제이고 항암제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항암제 피하주사 제형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휴미라와 같은 이제 요런 약물들과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투약을 할수 있게 이런 펜이나 아니면 PFS 제형으로 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여기서 설명드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피하주사임에도 아직까지는 병원에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알 형태로 출시가 되고 요거를 이제 간호사나 아니면은 이제 의료 전문인이 주사를 가지고 이제 투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 그림 7번이 투여 경로에 따른 약물의 흡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자료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IV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정맥 주사입니다. 요 파란색 혈관이 정맥인데요. 정맥으로 이제 직접 찌르기 때문에 농도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SC 피하 주사인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근육 위에 있는 피하층에다가 이제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피하에 주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혈관으로 들어갈 때 일부는 저희 혈관으로 그 정맥 주사와 유사하게 혈관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이제 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림프관을 통해서 투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투여 경로를 갖기 때문에 이 약물이 혈중에 도달하는 그래프를 보면은 IV랑은 조금 다르게 C맥스라고 하는 이제 제일 윗부분이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C트러프라고 하는 이제 농도의 가장 낮은 부분이 조금 높아지는 이제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IV와 다르게 이렇게 조금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른 형태의 그래프가 우리의 약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지금까지 약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약효는 이제 이런 그래프에 여기 면적이라고 하는 AUC 또는 아니면 여기 끝에 말씀드렸던 C트러프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에서 참고를 해야 되는 면역 원성이라고 하죠. 면역 원성 같은 경우에는 이 C트러프에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C맥스의 경우에 부작용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V와 SC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AUC랑 C트러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효에 영향을 주는 요두 가지가 IV랑 동등하다라는 것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7페이지에서 저희가 이제 피하주사로 승인을 받은 리툭시맵 SC, 그러니까 리툭산 SC의 허가 사례를 살펴보면 이제 1차 임상 3상에서 1차 평가 지표로 앞서 말씀드린 C트러프, 그러니까 낮은
최저 농도의 이제 비열등성을 IV랑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허셉틴 같은 경우에도 유방암 대상으로 이제 쓰이는 약물인데 요거를 IV로 SC로 바꾸는 임상을 진행을 할 때도 보시면 이제 임상 3상에서 말씀드린 시트러프의 비열등성을 확인을 함으로써 아 이게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서 이제 SC 제형으로 승인을 받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14페이지 이제 표 6번을 보시면요. 앞선 사례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제 지금 진행 중인 주요 면역 항암제들의 피하 주사 제형 임상을 보면은 유사하게 이제 비열등성을 IV와 SC 사이에서 밝히는 게 주 목적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할로자임의 물질, 그러니까 할로자임의 엔한스 플랫폼이 적용이 된 티센트릭과 옵디버도 마찬가지이고요. 저희 이제 알테오젠 국내사인 알테오젠의 알트비4라고 하는 히알루론데이즈가 적용이 된 키트로다 S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 3상을 살펴보시면 임상 3상에서 이제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열등성을 확인을 하는 이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9월에 발표가 될 것이라서요.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임상 결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제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IV와 SC 제형이 유사한 PK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면역 항암제는 일단 항암제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성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편의성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효능입니다. 효능과 이제 안전성이 될 텐데요. 일단 항암제다 보니까 일단 효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골든 스탠다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오버럴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전체 생존율입니다. 이것은 이제 항암제를 투여를 했을 때 기존 치료제보다 이걸 맞은 환자들이 얼마나 더 오래 생존하는지를 보는 이제 그런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 저희가 이런 SC 제형의 결과들을 볼 때 당연히 이제 1차로는 PK가 동등하다 라는 것을 보겠죠. 이게 1차 평가 지표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는 이제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이제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될 것이 이제 생존율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주목해 볼 만한 임상 결과가 팔로마3라는 임상 결과인데요. 이게 유한양인과 오스코텍에서 개발한 저분자 화합물 EGFR 저해제인 레이저티닙과 아미반타맙의 병용 임상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반타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IV로 투여하던 것을 할로자임의 기술이 적용이 돼서 SC로 바꾼 것이고 요거와 레이저티닙을 병용을 했을 때 얼마나 임상 결과들이 IV랑 동등하게 나오는지가 임상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예상하시는 것처럼 PK는 동등하게 나왔어요. 이게 1차 평가 지표, 그러니까 이게 임상의 주 목적이었는데 요거는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아스코에서 발표를 했을 때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암제에서는 이제 효능과 오버럴 서바이벌을 얼마나 더 증가시켰는지가 중요한데 여기 초록색을 보시면은 이게 피하 주사 제형의 결과이고요. 이 오렌지색이 IV 제형의 결과입니다. 네, 이런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항상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초록색 그래프가 오렌지색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걸로 봐서 아 이게 IV를 SC로 바꿨을 때 PK에서 동등성도 입증을 해서 임상의 목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 외에도 이런 효능 측면에서도 더 이점이 있었구나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6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 앞선 팔로마3 임상이 더 서프라이즈였던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 이제 티센트릭이나 옵디보와 같이 지금까지 이제 임상 결과가 피하 주사의 임상 결과가 발표된 것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IV랑 SC가 유사한 정도의 효능을 보입니다. 이거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라고 이제 얼마나 재발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결과인데 이제 효능 측면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옵디보도 마찬가지로 이 커브가 대부분 유사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능 측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그림 19의 아미반타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커브가 갈라지면서 효능이 SC에서 더 예상치 못하게 더 나왔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7페이지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SC 제형의 임상의 목적은 IV랑 SC가 유사한 PK를 나타낸다이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들이 효능이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아미반타마 피하 주사와 레이저팀의 병역 같은 경우에는 IV 대비해서 SC에서 더 좋은 효능을 보였고 굉장히 좋은 임상 결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보게 될 것들이 키트루다나 이제 뭐 다른 약물들이 대부분 항암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일즈 포인트를 이런 효능 개선에 좀 주목을 하면서 임상 결과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IV랑 SC를 비교를 했을 때 SC가 이거 투여 시간을 이제 5분 미만으로 줄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편의성 측면에서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7페이지 아래 문단인데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일즈 포인트는 향후에 이제 SC의 마켓 쉐어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IV에서 SC로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에 시밀러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이오 시밀러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에 세일즈가 좀 낮아지면서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SC가 이제 올라가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목적으로 SC 제형에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부분이지만 당연히 이제 IV 시밀러보다 SC가 가격이 더 높게 출시가 될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암제는 편의성보다는 아무래도 효능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밀러가 출시가 되고 IV의 약가가 뭐 IRA나 이제 요런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낮아지게 되면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SC로의 전환을 더 증가를 시키고 싶을 텐데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할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효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뭐 SC형으로 바꾸면은 IRA 법안을 피해갈 수 있을까? 약가 인하를 피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밀러를 잘 방어를 할수 있을까? 이제 요거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고 이러한 시밀러나 약가 인하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SC 제형이 되려면은 효능 측면에서 이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여기 문단에서 작성을 해보았고요. 좀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은 레포트를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하주사 제형 변경에 관련돼서 레포트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에 더 좋은 레포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